뭐가 심각해요? 나 그냥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 도련님이 있는데, 도련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동서. 제 아가. 동서가, 도련님. 예, 도련님이 인테리어를 해요. 그럼 잘하셔. 의미도 괜찮고. 근데 이제 와이프랑 동서가 들어왔는데, 동서가, 우리 신랑이랑 일을 해요. 우리 신랑은 지금 그거 맡거든요? 과일이랑 생선을 파는데, 그 동서가 형 잘 갑자기, 보겠네, 신랑도. 예, 대충 법률 괜찮아. 정도는 돼요. 먹고 살 생선 정도는.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엄청 근데 벌던데. 그 동서가 옆에서 과일 같이 팔겠다고 해서 지금 같이 팔게 된 거야. 원래 생선만 하다가. 근데 동서 요게 좀 이쁘장하게 생긴 건 인정해요. 이쁘게 생겼어. 근데 아니 과일팔로우년이 옷을 막 시시하게 입고 막 시시 막 쪼개면서 막 우리 신랑 옆에 툭 쳐져갖고 아름을 떨어요. 근데 자기는 아주머님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말은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뭔가 아까 그러니까 둘이 뭔가 있는 것 아가 같거든? 동서를 의심하는 거네. 예, 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예. 내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뭔가 큰일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했잖아. 보통 무당은 집안의 우화부터 훑어보고 건강부터 훑어보는데, 내가 보기엔 집에 큰 우화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들킨 게또 아니고 그냥 의심이고. 아, 근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약간 자기 말대로는 뭐 어디 나이트 뭐 가수 출신이다 뭐 참땡 잘나갔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가수 얘기하는데 출신이야? 아 그게 딴 따라서 무슨 가수야. 어머 뭐이 남자 저 남자 수치다고 우리 도련님 돈 많으니까 꼬신 거겠지. 근데 그런 게 어디 아니, 돈이 그럼 도로님이 돈 많은데 잘생겼다며 또 훔치라고. 아 근데 왜 우리 신랑 옆에부터 그게 머리를 치냐고 시시 웃어가면서 막 팔짱도 끼고. 아니 아주버님이 어렵잖아요. 원래 동서가 그러면 안 되지. 어려운 아, 윗사람인데 오버하는구나. 성격이 상당히. 성격이 그쵸 남으로 보면 좋은 건데 그거는 선을 넘었다고 말하네. 아, 그래도 그래요? 어른이잖아. 시댁치고 어른인데 팔짱 끼고 아주버님 막 이러면서 따라붙거든요. 아주버님 어머 됐어요. 이거 맛있어요. 좀 드셔. 미안해. 그냥 웃음이 나요. 도련님한테는 안 그래요. 또 우리 신랑한테만 그래. 우리 신랑한테만. 아, 도련님한테는 안 그러는데 신랑한테 그런다? 응. 그럼 지 신랑한테도 서방님 이래야 될거 아니야 기집애가. 근데, 아니, 또 뭐, 도련님한테는, 아니, 헷갈린다. 아, 그러니까는 자기 남편한테는 안 그러는데, 본인 이제, 신랑한테 그런다. 아우, 머리 아파. 잠깐만요. 너무 웃었더니, 혈압도 올라. 전 심각해요 선생님. 아니 제가 장사를 해서 붙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뭐 카메라를 몰래 다 무슨 수밖에. 장사 하시는데, 본인? 저 옷장사요. 아, 옷장사? 예. 풍녀복? 잘하겠다. 분 사주가 일단은 주변에 본인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광대 사주가 있다잉. 내가 보기니까. 그러니까 광대 사주가 원래 광대 장사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잘될것 같고, 뭐 신랑도 내가 보기엔 돈잘벌것 같고, 이거 지금 써놓은 대로 봐주는 거야. 그럼 이게 도련님이고 이게 동서였네. 보니까 맞죠? 적어준 거. 나 이게 네명 가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냥 점쟁이답게 그냥 점만 쳐줄게. 잠깐만, 그냥 웃음이 났어요. 연기 잘하시네. 연기 잘하시네. 선생님한테 너무 웃겼어요. 진짜 기집애가 그렇게 해요. 막 이러면서 아유 잠깐만, 뭐 진짜 하려고 웃겨. 못하겠어. 저도 장사하지만 손님들한테 그렇게 못하거든. 한번 웃음 터지면 계속 터지는 거 있잖아. 되게 장사 잘하시겠어. 보니까 사람들이 밝은 아이콘이야, 본인. 정말로. 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내가 무당상하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웃음이 막못 참는 거는 처음인데. 어쨌든 가볼게요. 일단은 본인이 너무, 그래. 본인보다도 일단은 동서라고 했지, 동서가 잘못한 건 맞아. 선을 뭐 파자까지 낄 정도면은 그거는 진짜로 선을 너무 넘은 거고. 나 천애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광고하고 다니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다. 한번 왜 따끔하게 혼내주지 그랬어? 아우 형님 좋아서 그래요 막 이러면 할 말이
저는 야. 나쁜 년대니까. 아휴. 실망이 좀 이렇게 빼든가 하든가. 근데 실망도 딱 좋다고 가만히 있어. 아니, 당연히 뻘쭘하지. 근데 하지 뭐 싫지는 않겠지. 뭐 여자라서가 아니라 뭐 그냥 부침성 있는 행동에 뭐 그냥 뭐 아, 왜 이래 이러겠어. 그냥 또 아, 또 장담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내 눈에는 물론 잘못은 거기에 너무 오버한 거야. 근데 내 눈에 보이면 더 극대화돼서 보일 수밖에 없지. 내 남잔데. 아무리 동서라도 여자고. 또 어떻게 보니까 본인 말대로 아까 뭐 딴따라? 어, 뭐 나이트에서 노래했다면서요. 그렇게 가겠어요. 노래.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다 각인돼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니까 본인이 물어보러 올만하다. 내가 보기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보기엔 별일 없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까지다. 앞으로. 응? 앞으로. 응. 내가 보기엔 본인 신랑은 아주 무둔해. 네, 맞아요. 장사꾼 치고는 새님이야. 그죠?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다고. 응? 새님인데도 그냥 내 주관보다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래.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옆에서 부딪히면 사고나.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잘 봤다. 이 동서가 보면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동이 해프고 행동이 해프다 보니까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굳이 저걸 훔쳐 먹어야지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막 맴돌다 보니까 내 손이 간 거야. 그죠? 뭔지 알겠죠? 네, 뭔지 알 것 같아. 사고 뭐 내려고 내요? 차가 하도 많다 보니까 나는 거지? 그지? 길도 좁은데?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그럴 위험성은 비치는 사주다. 그리고 또 신랑이랑 본인하고 내가 봐도 내년이 위험해. 내년이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 아무리 잘 사는 부부도 이별수는 들어와.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까자. 본인도 썸 타는 사람 있어? 바람 나는 사람 있어? 뭐 썸이라고 얘기해 줄게. 본인은 없어? 저는 뭐 바람은 안 피죠. 바람은 안 펴? 바람은 안 피는데 그러면 뭐? 아니 나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요. 본인은 없어요?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뭐 차를 한 잔 뭐 기틀여둔 뭐 좋아 보이는 남자는 있어. 있죠.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남자. 근데 하나 더 묻자.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말하기 거북하면 그 좋아 보이는 남자랑 같이 밥 먹어본 적 있어? 차 마셔본 적 있어? 굳이 뭐 사귀지 않아도? 어, 그죠? 호봐요. 왜 말문이 막혀? 아, 그럼 말 잘하고 연기 잘하더만. 대신, 봐봐. 아니, 바람은 안 폈어요. 알았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왜 물어보냐. 이 동생도 바람 필 마음으로 형부한테 막 이러는 게 아니야. 아, 형부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 아주머니라고. 아주머니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워낙 부침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모를 일이야. 그래서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리 바른 군자도 불량 세계에 전도하러 갔다가 지가 불량한 사람이 된대잖아. 그래 거기 가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을 넘지 말라거든. 근데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야. 바람은 안 났다고 했으나 내가 보기에는 마음의 선은 넘었다 본다. 그냥 무당이니까 아니면 욕을 해도 돼 나한테. 뭐 그거 아니면 그냥 굳이 막 따지지 마요. 막히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부부수가 조금 내년엔 뜬다는 거는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단돌이 해라. 첫째, 단돌이를 할 사람은 당신 자신. 아, 저를요? 예. 당신도 바람 난 거 아니, 일단은 잘 들어요. 당신 바람 난 거 아니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실수가 진지해지면 바람이 되는 거야. 알았죠? 어떻게 시작했든 답은 바람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년에 본인도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다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 머리가 아프다. 어쨌든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내년에 두 부부가 힘들어. 그리고 동서는 지금 거기서 일자리 그만두게 해. 일단은 주변에서도 그거는 망신살인 거야. 그죠? 본인 앞에서도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고 있으면 본인도 가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들이 많아질 거고. 그죠? 그건 좋은 거 일단 아니고 내가 보면 그죠? 부서리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사람은 꼭 상황이 만들어지면 꼭 행동이 옮겨져요. 그래서 동서 자체가 좀
맞아, 본인이 잘 때려봤어. 그래서 신랑한테 집착하고 신랑 꼬시려고 신랑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선을 잘 놓는 가벼운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사고 날수 있는 게 비친다. 내일 날 수도 있고 모레 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내일 낫고 모레 날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날수 있다는 거야. 상황이. 알았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동서지가 되잖아, 그지? 독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 신랑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 또 부부 사이는 동서가 독일 수 있다. 지금도 그독 역할을 하니까 본인이 여기 온 거야. 상황 자체가 그래. 그 대신 나 악의를 품가는 게 아니어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 가벼워. 알았죠? 제대로 보긴 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뭔 일이 난건 아니야. 하지만 저일 자체가 예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랑 얘기해서 우리 도련님한테도 같이 일한다면 지금 신랑이랑. 아, 도련님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 얘기를 해봐, 그냥.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나는 동서가 의심스럽다. 내가 지금, 뭐, 본인 시랑 꼬시려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나는 너무 싫다. 스트레스 받는다. 일도 안 된다. 아무튼 싫다라고 다네명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해. 왜? 그걸 인해서 동서랑 더 불거지든, 뭐, 도련님이랑 조금 오해가 선이 생겨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근데 뭔일 터지기 전에는, 그죠? 예방하는 게 낫지? 그래서 차라리 남편한테만 얘기하면 남편도 선생님 같아서 말도 제대로 못해.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또 동생 따진 자존심 상해. 그냥 다 있는 자리에서 한말 하고 다 끝내. 알았죠? 내가 보기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감사하기는 진짜 그렇게 된. 그리고 또 하나, 본인도 잘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정분 난다고 봐. 마음이 갔으면 끝난 거예요. 몸은 언제든지 간다. 어? 기회만 있으면 알았어요? 예, 그냥 네 하고 마니까 예, 그냥 저도 지나갈게요. 본인도 관도 안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내년에 비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둘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지만 올해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부터 예, 숙지하시고 점검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여기도 단돌이 하고 본인도 단돌이 해라. 알았죠? 편자가 주는 커피도 마시면 안 되겠네요. 아, 순진한 척 하는 거예요. 뭐 질문이 그래. 주는 커피는 뭐 상황에 따라 먹을 수 있겠지만, 예? 단둘이 밥을 먹고, 단둘이 차를 마시고, 예? 단둘이 있는 시간을 너무 갖지 말라고. 내가 산으로 갑니다. 항상 실수가 바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러면 될것 같고,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 예? 동서 잡으러 가. 하지만 딱 잡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이래 하고 나서 그냥 해. 그러면 진심으로 얘기하면 진심으로 알아듣잖아. 지금은 동사가 뭔 일이 있다고 막 꺼주는 게 내가 기분, 내가 못난 사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키지. 어차피 다 식구잖아. 그죠? 그냥 모아놓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내가 뭐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내가 지금 뒷골이 확확 당겨.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잉.